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과학은 우리의 도덕을 개선시킬 것인가 시리즈의 8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 시 반드시 한글 자막을 켜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마녀사냥, 다시 말해 마녀의 인간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추론의 힘으로 마녀의 인간론이 허위로 드러났고 삶의 조건이 개선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성과 과학이 우리의 전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하자 우리의 도덕적인 진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학자들이 자연과학의 방법들을 사회, 국가, 도덕의 문제에 적용시켜 발전시켜온 과정과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과학과 이성이 우리의 도덕적 진보를 촉진한 이유는 두 가지의 지적 혁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는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후반까지 진행된 과학혁명이고 다른 하나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말까지 이어진 이성의 시대와 계몽주의입니다. 과학혁명은 계몽주의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냈는데 그것은 18세기 지식인들이 예를 들면 코페르니쿠스와 아이작 뉴턴과 같은 앞선 시대의 위대한 과학자들을 모방해 현상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연과학과 자연철학의 엄밀한 방법들을 적용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철학적 결합은 이성, 과학적 탐구, 인간의 자연권, 자유, 평등, 생각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원적이고 세계시민적인 세계관에 최고가치를 두는 계몽주의적 이상들을 낳았습니다. 이는 지성사회 관점에서는 권위의 책과 자연의 책 사이에 책들의 전투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권위의 책은 연역이라는 인지과정의 근거를 둡니다. 이는 일반 원리들로부터 구체적인 주장들을 이끌어내는 것 또는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논증을 전개하는 추론 방식입니다. 이에 반해 자연의 책은 기납이라는 인지과정의 근거를 둡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실들에서 일반 원리를 이끌어내는 것 또는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논증을 전개하는 추론 방식입니다. 과학혁명은 연역에 기반한 권위의 책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반발하여 모든 가정을 기납의 근거를 두는 자연의 책으로 점검하자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당시 가톨릭교회에 맞서 곤경을 겪어야 했던 이유가 권위 있는 고전의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관찰을 통해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아르키메데스의 권위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보다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아르키메데스의 결론이 실험과 일치했기 때문에 아르키메데스가 옳은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과학은 감각 자료와 추론된 이론의 결합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찰에서 시작해 일반 이론을 세우고 거기에서 논리적인 예측을 한 다음 실험을 통해 그 예측을 점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에 비추어 점검하지 않으면 설익은 개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르네 데카르트는 대중에게 불확실한 것은 거짓으로 받아들이고 확실한 것은 불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고서와 권위에 의존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한 끝에 데카르트는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 유명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자신의 마음이며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는 그의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그의 연구는 모든 것에 대해 수학적이고 기계론적인 설명을 찾는 기하학 정신과 기계론적 인간론의 정신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바꾼 분수령이 된 사건은 1687년에 자연학을 종합한 아이작 뉴턴의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가 출판된 것입니다. 뉴턴은 수학과 과학의 엄밀한 방법들이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고
나아가 자신이 설명한 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뉴턴주의 과학이 과학혁명으로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뉴턴이 되려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샤를 루이드 스콩다 몽테스큐의 남작은 1748년에 출판한 법의 정신에서 잘 작동하는 군주제를 중력이 모든 천체를 중심으로 군주에게로 끌어당기는 우주체계에 비유함으로써 의식적으로 뉴턴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의 법은 대상들의 성질에서 이끌어낸 필연적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모든 존재는 법을 가집니다. 신은 신의 법을, 물질 세계는 그 세계의 법을, 인간보다 뛰어난 지적 존재들은 그들만의 법을, 짐승은 그들의 법을, 인간은 인간의 법을 가집니다. 그는 청년 시절 광범위한 주제들에 대해 수많은 과학 논문을 발표했고 법의 정신에서는 자신의 자연학 지식을 활용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정부 및 사법 체계들이 자연적인 조건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그러한 자연 조건들에는 기후, 토양의 성질, 거주자의 종교와 직업, 인구, 상업, 생활양식, 관습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사냥, 목축, 농업, 무역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고 열거된 순서대로 법 체계가 복잡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발전시켜 그는 무역평화 이론의 초기 주창자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냥하는 나라와 목축하는 나라는 무력 충돌과 전쟁에 자주 휘말리는 반면 무역하는 국가들은 상호 의존적이 되므로 무역의 자연스러운 효과로 평화가 유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일으키는 심리에 대해 몽테스키외는 각기 다른 사회들이 자신들과는 다른 관습과 생활양식을 접함으로써 가장 파괴적인 편견들에 대한 치료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오직 상업의 정신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온갖 종류의 인도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들이 교류됩니다. 이러한 자연법 전통의 뒤를 이어 중농주의자인 프랑스와 케네는 인체를 경제의 모델로 삼고 혈액이 몸속을 흐르듯이 돈이 국가 전체를 흐르며 파괴적인 정부 정책들은 경제적 건강을 저해하는 질병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설령 사람들의 능력이 같지 않더라도 그들은 똑같은 자연권을 지니며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의 최상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하면서도 개인의 권리가 다른 개인들에 의해 탈취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유재산과 자유시장에 대한 옹호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자유방임주의라는 용어를 제공한 사람들은 중농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시민과 사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경제관행을 말합니다. 중농주의자들은 사회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인간 본성과 경제의 성질에 관한 알 수 있는 법칙들의 지배를 받는데 이러한 법칙들은 갈릴레오와 뉴턴이 발견한 법칙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생각은 데이비드 흄과 애덤 스미스 등이 옹호하는 오늘날 모든 경제정책의 기초를 이루는 고전 경제학 학파로 성장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기념비적인 저서인 국부의 본성과 원인들에 대한 탐구는 제목부터 과학에 대한 강조를 드러냅니다. 스미스는 본성과 원인들이라는 말을 과학적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즉, 경제라는 자연체계 내에 인간관계를 찾아서 이해하겠다는 뜻이었고 그 기본 전제는 자연법칙이 경제를 지배하고 인간은 이성적으로 계산하는 경제적 행위자로서 그들의 행동은 이해될 수 있는 것이며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스스로 조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그의 다른 저서 도덕감정론에서 인간의 도덕감각은 타고난다는 이론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로 여겨질지라도 인간의 본성에는 분명히 어떤 원리가 있어서 다른 이의 운명에 관심을 갖게 하고
남의 행복을 자기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설령 당사자는 그러한 행복을 지켜보는 즐거움 외에는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연민 혹은 동정이 이러한 원리에 속하는데 이는 타인의 불행을 가엽게 여기는 감정입니다. 다른 이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직접적으로 경험할 길이 없는 우리는 나 자신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느낄지 생각해보는 것 말고는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지사지 원리가 하는 일입니다. 또 다른 분야인 통치 분야에는 자연학의 원리와 방법을 도덕과학에 의식적으로 적용한 또 한 명의 계몽주의 성각자인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 사회적 세계를 분석할 때 갈릴레오와 영국 의사 윌리엄 하비의 연구를 모방했습니다. 그는 갈릴레오는 운동의 성질에 대한 지식이라는 보편적 자연철학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준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자연과학에서 가장 유익한 분야인 인체과학을 최초로 발견한 영특한 사람은 하비 박사입니다. 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나아가 홉스는 유클리드의 원론을 본떠서 쓴 법의 요소들에서 이전의 모든 철학자를 두 진영으로 분류했습니다. 한쪽은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실행 가능한 도덕철학 또는 정치철학을 만들어내지 못한 교의주의자들이었고 또 다른 한쪽은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원리들로부터 가장 면밀한 추론으로 서서히 나아가는 수리철학자들로 이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세계에 대한 유용한 지식을 발견하는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홉스는 자연, 인간, 시민정부와 시민의 의무에 관한 연구에 기하학 정신과 기계론적 인간론의 정신을 의식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물리학과 생물학에서 사회학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통치의 현대적 개념들은 인간의 사회적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 이성과 과학을 적용하려는 노력에서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사가인 리처드 올슨에 의하면 자연, 인간, 사회에 대한 홉스의 이론들은 데카르트의 기하학 정신을 홉스의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홉스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과학을 무생물과 자연물을 다루는 과학과 마찬가지로 기하학적 또는 가설연역적 모델 위에 정립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설연역적 모델이란 근대 과학적 방법을 가리키는 과학철학 용어로 그 과정을 3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관찰을 토대로 가설을 세우고 2. 가설을 토대로 예측을 하고 3. 그 예측이 정확한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홉스의 이론은 당대 최고의 과학을 적용한 순수한 자연주의적 논증이며 홉스는 동시대 계몽주의자 동료들과 함께 스스로를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는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는 우주가 운동하는 물체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하여 뇌는 감각들을 통해 이러한 물체들의 운동을 감지하고 모든 생각은 이러한 기본적인 운동으로부터 나옵니다. 인간은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할 수 있고 인간 자신도 욕망과 회피의 감정들에 떠밀려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운동이 멈추면 생명도 멈춥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의 행동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운동들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어진 자극에 반응하는 한 사람의 욕망 또는 두려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쾌락을 얻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더 큰 쾌락을 얻기 위해 타인들에게 자신의 힘을 행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홉스는 자연권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능력이 동일하다고 해도 인간의 정념은 같지 않아서 인간은 모두를 두렵게 만드는 공통의 힘이 없이 사는 동안에는 전쟁이라고 불리는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전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에 대한 그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생산활동이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한 열매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토지의 경작도, 항해도, 백기를 통해 들여올 수 있는 상품의 사용도, 넓고 편리한 건물도,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기계도, 지표면에 대한 지식도, 시간 계산도, 예술도, 학문도, 사회도 생길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나쁜 것은 끊임없는 공포와 난폭한 죽음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험악하고 잔인하고 짧습니다. 그러나 홉스에 의하면 우리는 자연 상태에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권을 초월할 수 있게 해주는 또 하나의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이성입니다. 이성은 사람들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사회 계약을 맺어 모든 권리를 주권자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주권자를 홉스는 구약에 나오는 강력한 바다 괴물의 이름을 따서 리바이어던이라고 부릅니다. 홉스 이후에 반세기 동안 정치학 또는 경제학의 어떤 학자도 자신들의 연구에 과학적 접근 방식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몽 철학자 데이비드 흄이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만일 신학 또는 고전시대의 형이상학에 관한 어떤 책을 손에 들고 있다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 책의 양 또는 수에 대한 어떤 추상적 추론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라면 사실 문제와 존재 문제에 대한 어떤 실험적 추론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 책을 불 속에 던져버리세요. 거기에는 궤변과 착각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홉스의 기계적 모델은 사람들을 원자라고 상상했습니다. 즉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사회적 세계 속에 교환 가능한 입자들로서 물리학자가 원자를 측정하듯이 천문학자가 행성을 추적하듯이 연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연구로부터 그 입자들의 운동을 설명하는 일반 이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세계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연구 방식이 의미하는 것은 지난 200년 동안 영국의 작가들 가운데 그리고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가운데 홉스의 후계자가 아닌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자연학의 원리와 방법들이 여러 학자들을 통해 여러 분야에 적용되었고 이러한 과정은 새로운 도덕과학의 성립을 야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